미국의 작가 에드가 앨런 포는 우리에겐 소설가로 더 친숙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추리소설의 시초로 많이 알려졌는데요. 소설뿐 아니라 매우 뛰어난 시도 많이 남겨 미국에선 그의 시가 굉장히 널리 애송되기도 합니다. 네버모어라는 말을 반복하는 갈가마귀라는 시도 아주 유명하고 또 애절한 사랑시인 애너벨리도 유명하죠. 아마 문학에 관심을 가진 분이시라면 이 두 편의 시 정도는 알지 않으실까 합니다. 애너벨리는 포 자신의 경험이 반영된 시이기도 합니다. 후세에는 널리 알려진 작가가 됐지만 생전에 포는 가난에 시달리는 삶을 살았는데요. 그러던 그에게 삶의 희망을 준 것은 사촌 여동생인 버지니아 클램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10대였던 클램과 결혼을 합니다. 이 결혼은 당시에도 상당히 파격적인 것이어서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 꺾이지 않았고 클램은 포의 글쓰기를 언제나 지지하고 도와줬죠. 그가 명작을 쓸 수 있었던 건 자신을 지지하고 사랑하는 클램의 존재 덕분이었습니다. 특히 애너벨리는 클램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잘 드러난 시입니다. 달도 내가 아름다운 애너벨리의 꿈을 꾸지 않으면 비치지 않네. 별도 내가 아름다운 애너벨리의 빛나는 눈을 보지 않으면 떠오르지 않네. 이처럼 멋진 사랑의 고백이 어디 있을까요? 이 시는 죽음 이후까지 사랑하는 이와 함께 하겠노라는 그런 다짐으로 끝을 맺습니다. 자신을 끝까지 사랑해주는 사람, 단 한 사람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든 다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영미권 독자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작가 코니 월리스는 유머러스한 SF 소설에 있어서는 가장 뛰어난 작가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작가의 뛰어난 여러 이야기들 중에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는 모두가 땅에 앉아있었는데 라는 작품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주선 한 척이 미국 어느 지방에 착륙을 하고 거기서 내린 몇 명의 외계인들이 사람들을 아주 못마땅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사람들을 관찰하기 시작한다는 데서 이야기가 시작되죠. 당연히 큰 난리가 벌어졌습니다. 각 분야의 과학자들과 학자들, 종교인까지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이 그 외계인을 관찰합니다. 그런데 외계인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은 채로 사람들이 계속 따라다니며 관찰할 뿐입니다. 외계인을 둘러싸고 얼마나 많은 소동들이 있었겠어요. 과학자들끼리 의견 대립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외계인의 움직임에 의미를 부여하며 종교적인 메시지를 설파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외계인이 가까스로 입을 열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질서라는 개념을 알고 있는 문명인인지 아주 걱정스럽게 관찰을 해왔다고요. 외계인들이 보기에 사람은 참 제멋대로에 난폭하기까지 한 생물이었던 거예요. 예절과 조화라는 건 외계인에게도 중요한 것이었는데 사람에게선 그런 모습을 발견하기가 참 어려웠다는 거죠. 참 유머러스한 이야기지만 동시에 뼈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타인에 대한 존중은 누구에게나 중요하고 낯선 사람일수록 더욱 그럴 겁니다. 외계인 정도로 낯선 존재라면 더욱 그렇고요. 타인에 대한 존중이야말로 우리 삶의 조화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소설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요새는 길을 걷다 공중전화 부스를 보면 반가운 마음을 느낍니다.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물건이잖아요. 어릴 적엔 공중전화를 자주 이용했죠. 동전을 꼭 갖고 있었고 공중전화 카드는 지갑 속에 한 장씩 꼭 들어있었습니다. 예전엔 공중전화에 돈이 조금 남았을 경우엔 다음 사람을 위해 전화를 내려놓지 않고 올려둔 채 자리를 떠나는 경우도 있었죠. 요즘은 공중전화를 이용해보지 못한 분들도 상당히 많을 텐데요. 그런 분들은 전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일 거예요. 스마트폰의 통화 아이콘이 수화기의 형태를 하고 있는 것도 10대들은 그 이유를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장 버튼 아이콘이 왜 플로피 디스켓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도 당연히 모르고요. 그렇게 옛날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없어져 버린 물건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세상이 참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변하는 것 같죠. 거리마다 놓여있던 빨간 우체통도 이제는 찾아볼 수 없게 됐으니 그야말로 격세지감입니다. 조금만 지나면 스마트폰이라는 것도 구시대의 유물이 돼버릴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사용하는 PC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해가는데 저라는 사람은 예전과 비교하면 그다지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위기감을 느끼기도 해요.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뒤처지는 건 아닐까? 걱정하는 거죠. 길을 가다 전화부스를 발견하고 반가워한다거나 오래된 맛집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는데 고마움을 느낀다거나 하는 건 아마 이런 까닭일 거예요. 변화도 좋지만 변치 않는 건 역시 우리 삶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오래된 것들을 한번 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분명 소소한 기쁨과 안심이 찾아올 거예요. 시인 이상은 우리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시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무엇보다 비운의 천재 시인으로 알려졌죠. 이상의 천재성을 알아봤던 당대의 작가들은 그에게 신문의 연재 지면을 마련해 줬는데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오감도 연작이었습니다. 13인의 아해가 도로로 질주하오 라는 첫 문장으로 널리 알려진 게 오감도 시제 1호지요. 그의 시가 연재되기 시작하자 신문사로 어마어마한 항의 투서가 날아왔다고 합니다. 인터넷 댓글도 없던 시대에 그렇게 열정적인 분노를 표출할 정도로 사람들에겐 그의 시가 참 불편하게 여겨졌던 거죠. 그 탓에 총 30회까지 예정돼 있던 오감도의 연재는 15회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왜 미쳤다고들 그러는지 대체 우리는 남보다 수십 년씩 떨어지고도 마음 놓고 지낼 작정이냐. 모르는 것은 내 재주도 모자랐겠지만 게을러 빠지게 놀고만 지냈던 일도 좀 뉘우쳐봐야 아니하느냐. 연함은 개쯤 써보고서 시 만들 줄 안다고 잔뜩 믿고 굴러다니는 패들과는 물건이 다르다.
2000점에서 30점을 고르는데 땀을 흘렸다. 31년, 32년 이래서 용대가리를 딱 꺼내어 놓고 하도들 야단에 배암꼬랑지커녕 쥐꼬랑지도 못 달고 그냥 두니 서운하다. 사후에 발견된 이상의 오감도 연작 작가 노트인데요. 시대를 넘어서는 새로운 문학을 꿈꿨던 시인의 기계가 느껴지는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그가 살아있던 시절엔 작품이 널리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의 사후에는 영원히 잊히지 않을 작가가 됐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낯선 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 아닐까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예술과 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자세일 거예요. 시는 짧은 것이 미덕인 예술 양식입니다. 꼭 짧아야만 좋은 시인 건 아니지만 짧은 말로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건 시가 가장 잘하는 일 가운데 하나죠. 일전에 정지용 시인의 호수 1을 소개해드린 적 있는데요. 호수 1이란 시도 시의 맛을 참 잘 보여주는 시입니다. 얼굴 하나야 손가락 둘로 푹 가리지만 보고픈 마음 호수만 하니 눈 감을 밖에. 설령 얼굴은 가릴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은 호수처럼 너무 커다래서 눈을 질끈 감아버리는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을 그리워하는 그 애달픈 마음이 잘 전해져 오죠. 세상에서 가장 짧은 시라고 일컬어지는 시도 있습니다. 쥘 르나르라는 프랑스 작가의 시인데요. 너무 길다. 이 네 글자가 시의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 제목은 뱀이고요. 뱀이라는 동물의 특징을 압축적으로 표현했다고도 할 수 있고 그대로 드러내 보였다고도 할 수 있을 그런 유머러스한 시인데요. 해석에 따라선 당대 히틀러 정권이 너무 길어지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라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참 많은 해석이 따르고요. 다해서 네 글자에 불과한데 여러 생각을 만들게 하는 시의 힘이 참 놀랍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시가 익숙지 않으실 텐데요. 학교를 졸업하면선 더 이상 읽지 않는 게 시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낯섦 또한 시의 매력이기도 하니까요. 낯설더라도 조금씩 시와 가까워지신다면 분명 새로운 즐거움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